안녕하세요. 딥맨 크래프트입니다. 고출력 소형 앰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TPA3255 클래스 D 앰프 모듈의 출력 성능을 확인하고 소형 PA 앰프로 활용하고자 3D 프린터로 출력한 간단한 케이스에 장착하였습니다. 이 앰프 모듈은 4옴 부하에서 최대 315W 스테레오 출력을 낼 수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TPA3255 클래스 D 앰프 I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CB 뒷면에는 입출력 단자의 명칭이 인쇄되어 있어 배선 연결 작업을 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D 앰프 출력 회로에 필수적인 LC 필터 회로의 토로이드 코일은 고출력에 적합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 스타트 점퍼 커넥터에 1번과 3번 핀을 연결하면 스탠바이 상태가 되며 전원이 입력될 때 스피커의 팝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으며 대기 전류가 30mA 정도로 저금으로 전원 스위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BTL 모드로 작동하는 TPA3255는 밸런스 입력을 사용하므로 JRC458 듀얼 OP 앰프로 언밸런스드 입력 신호를 밸런스드로 변환하는 입력 회로를 사용합니다. 모듈의 히트싱크를 분리하여 TPA3255IC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트싱크와 TPA3255IC 사이에 서멀 그립으로 열 전달이 잘 되게 되어 있지만 앰프 출력에 비해서 열 방출 설계나 히트싱크의 크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TPA3255IC는 18V에서 53V까지의 직류전원 사용이 가능하고 300W 이상 출력에는 51V를 사용하며 이와 별도로 12V 직류전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듈에는 12V 스텝다운 회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OP앰프의 전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앰프 모듈에 51V 직류 전압을 공급하고 1kHz 정형파를 입력하여 연속 출력 전력 측정과 효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단자에 4옴 저항 부하를 연결하고 RMS 출력 전압을 측정한 결과 12.8V이므로 전력으로 환산하면 41.5W로 효율은 62.6%입니다. 양쪽 채널 모두 신호 입력을 하고 출력은 한쪽만 부하 저항을 연결하였기 때문에 무부하 채널에서도 소모되는 작동 전류를 고려하면 효율이 70에서 80% 정도라 생각됩니다. 연속 출력 41.5W에서 히트싱크 온도를 측정하니 50도를 넘어가며 예상한 바와 같이 열 방출 부분의 설계가 출력에 비해서 부족해 보입니다. 출력을 좀 더 올려 80W에서는 약 5초 만에 과열 보호 회로가 작동하여 대기 상태로 전환되며 히트싱크 온도는 53도를 초과합니다. TPA3255의 접합부 온도 120도에서 보호 기능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지만 히트싱크의 표면 온도 53도와 비교하면 열 방출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 방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히트싱크에 소형 쿨링 팬을 장착하여 출력 시험을 하니 약 30초 정도 80W 연속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TPA3255의 설계 출력 315W를 연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대형 히트싱크
또는 쿨링 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오디오용 앰프에서 연속적으로 고출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력 80W에서 한쪽 채널에서의 효율은 75%이나 스테레오 출력 시 85%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설계 효율 90%에는 못 미치지만 고출력 오디오 앰프로 사용 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D 프린터로 간단한 케이스를 출력해서 앰프 모듈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출력된 케이스에 입출력 단자, 전원 스위치 및 음량 조절 포텐셔미터 등을 임시로 장착해서 잘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각 부품들의 장착 상태나 여유 공간 및 앰프 모듈의 위치가 양호하므로 사전에 납땜이 필요한 배선과 단자들을 납땜 작업합니다. 케이스 전면에 LED 점등용 전원을 앰프 모듈에 있는 12V 전원을 사용하기 위해 PCB에 2핀 단자를 부착하여 납땜합니다. 스피커 연결용 바인딩 포스트 단자 4개의 배선을 납땜합니다. 전원 제거의 배선도 납땜하여 열수축 튜브로 절연 처리합니다. LED 전류 제한용 저항을 PCB에 2핀 커넥터 케이블과 연결합니다. 음량 조절용 포텐셔 미터에 입력 연결용 쉴드 케이블을 납땜 연결합니다. 입력용 RCA 핀잭을 케이스에 장착하고 쉴드 케이블을 납땜 연결합니다. 쉴드 케이블로 배선 작업된 포텐셔 미터를 케이스 전면에 장착합니다. 케이스 전면에 배선 작업된 스탠바이 스위치와 LED를 장착합니다. 배선 작업된 전원 잭을 케이스 후면으로 삽입하고 너트로 고정합니다. 케이스 후면 스피커용 바인딩 포스트에 앰프 출력 배선을 결합합니다. 전원 잭과 바인딩 포스트의 배선을 앰프 모듈의 단자와 연결합니다. 포텐셔미터, LED 및 스탠바이 스위치 배선을 앰프 모듈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각 부분을 점검합니다.
35V 100W 파워 서플라이를 전원으로 하고 스피커로 출력하였습니다. 음량 조절 노브를 최대로 해서 큰 출력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TPA3255 클래스 D 앰프 모듈은 스테레오 연속 출력 315W를 낼 수 있을 만큼 열 제거 성능이 부족하지만 음악 출력 200W급의 성능은 될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크기의 히터싱크와 쿨링팬을 장착한다면 설계 출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리의 특징은 전형적인 클래스 D 앰프의 중저역 강세를 가진 박력있는 성향을 보이며 소규모 PA 시스템에 사용하면 좋은 가성비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